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철강업종을 준비하셨는데 철강업종은 3분기에 실적도 아주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철강업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죠? 네, 철강업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네. 철강업 주가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셀로미탈이라는 회사가 2위로 밀렸어요. 중국의 1위 업체가 중국 업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철강업을 저게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철강업을 우리나라가 그 더 중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 언제부턴가 중국이 왜 1위로 올라갔나 봤더니 중국의 경기나 이 규모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아르셀로미탈의 주가를 지표로 봤는데 아르셀로미탈 주가도 요즘에 보지만 바오산 철강이 감산을 하냐 증산을 하냐에 따라서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기분은 안 좋지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일단 포스코는 2021년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다 그래요. 현대제철도 2021년 초반에 기세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반에 쭉 꺾여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 동일해요, 지금. 동국제강도 기세가 엄청 좋았었는데 거의 반 이상을 깎아먹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다 이런 식이에요. 다른 것들도 보죠. 세아제강. 네. 세아제강도 2021년도 제일 좋았을 때가 4월달, 5월달. 5월달에 피크 치고 쭉 내려오고요. 예. 세아제강 지주. 세아제강 지주만 지금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세아제강 지주. 세아제강 지주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나머지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포스코랑 현대제철을 제일 큰 것들 두 개를 보면은 꺾였어요.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 같이 좀 독특한 것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범용, 그러니까 범용이라 그런 것은 자동차, 조선, 그리고 건설 이 3대 업종을 전방산업으로 둔 대표적인 철강사들은 다 지고 있다. 이 이유가 뭘까? 철강 가격 올린다고 뭐 굉장히 기분 좋게 뉴스 나오면서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르셀로미탈이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아르셀로미탈도 보죠. 자, 아르셀로미탈의 주가는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오면서 2018년도 3월달 고점에서 지금 4개월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가 뚫리면 아르셀로미탈도 드디어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엑슨모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국제 원자재 관련된 그 주식들이 뭔가 반전 대반전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하반기랑 내년 초에 엑슨모빌도 그렇고. 쉐브론이라는 주가도 그렇고 거의 유사하죠 지금. 세계 최고의 최대 석유화학 업체, 정유업체 그리고 아르셀로미탈 같은 철강 업체들 밑바닥에서 지금 반전을 꿈꾸고 있죠. 근데 이 그 차이가 뭐냐면은 2021년도 초반에 좋았었다가 우리나라는 밑으로 꺾였는데 아르셀로미탈을 밑으로 꺾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유달리 꺾였죠 지금 유달리. 네. 유달리 꺾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아르셀로미탈이 옆으로 갔는데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는 이런 식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 중국 경기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나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셀로미탈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철강 수요가 12%에서 13% 내년에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자기네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둔화. 미국도 마찬가지죠. 포드, 크라이슬러. 지금 GM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생산이 안 돼서 지금 아까 말한 범용 제품들 있죠. 자동차, 조선, 건설업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철강회사에서 강판을 주고요. 조선회사에는 후판, 두꺼운 판을 주고요. 건설에서는 판재나 이런 것들, 그 형광이나 철근 이런 것들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쓰이지만 대표적으로 자동차, 건설, 조선 이 3대 산업이요. 근데 그중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휘청임에도 자동차 산업이 휘청인다기보다는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가 못 뽑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철강회사가 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쪽 한 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셀로미탈은 좋은 그 호실적이 나온 걸로 봐서
아, 철강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그 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나 건설 쪽이 괜찮구나.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다면 철강 수요가 12%, 13%가 증가하니까 굉장히 좋다. 아르셀로미탈이 지금 막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 직전이니까 좋다. 이게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포스코 현대제철처럼 저렇게 지는 걸 보니까 아르셀로미탈이라는 회사의 주가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네. 왜 그럴까? 중국 철강 제품 가격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좋지 않다. 예. 그리고 헝다 리스크가 있다.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파산되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건설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바람에 건설 경기 쪽 그쪽이 안 좋아 버린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것도 악재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마진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원재료 가격 하락이 경기가 나빠서 안 좋아지는 거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계절적인 비수기, 지금 겨울철로 더보니까 계절적인 비수기 악재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철강하고 시멘트 회사다. 그래서 철강 회사는 지금 탄소 중립 목표 때문에 철강 감산 정책을 하는데 예. 이게 요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좀 그 이득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두 가지 시선이 아르셀로미탈은 중국 경기를 제외하면은 세계 철강 경기가 12, 13% 올라간다. 자동차 산업에도 불구하고 좋다. 전망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연동이 안 되냐? 중국 철강 제품 가격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안 좋고 헝다 리스크가 지금 계속 그 상존해 있는 문제다. 이 부분.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게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는 부분보다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고 계절적으로도 지금 비수기다. 근데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철강을 감산을 하면서 중국 철강 제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조금 더 비쌌지만 품질이 조금 더 좋고 중국보다 비싸지만 지금 없으니까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쓴다. 요 반사이익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다 합쳐져가지고 아무래도 중국 경기의 그 부분이 더 안 좋다는 걸로 지금 되어서 현대제철 포스코가 주가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풀리려면 중국의 헝다 리스크가 풀려야 되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야 다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이 지금 2021년 초부터 초처럼 철강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이 철강업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참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의 전망은 좀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포스코도 지금 보시면 중국의 규제 여파 때문에 네. 국내 그 철강 가격이 꺾일 우려가 반영돼서 지금 주가 수준이 저렇게 되어 있다. 다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신에 건설업이 올해 부족했던 계획 부분, 주택 분양 물량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그 작업장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중단되고 이래서 올해 계획된 분양 물량마저도 다 건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이완될 이 부분, 그리고 대선, 내년에는 이제 그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거기 때문에 항상 정권 초에는 활발하게 분양을 했다. 그래서 건설업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는 지금 계속 상승 중이다. 국제 유가가 지금 WTI 그리고 두바이유 그리고 브렌트유 예, 다 상승 중이고 지금 전고점을 넘어선 건 WTI는 2018년도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고요. 네. 두바이유랑 브렌트유도 지금 2018년도 고점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서 WTI 기준으로 100달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파도 있고 WTI 자체가 지금 한파로 계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계절적인 거라면 봄이 오면은 그만인데 경기가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감산을 해서 오르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죠. 부차적인 문제. 감산을 해서 오르는 거는 언제든 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산을 해서 오르는 거는 지금 그냥 컨트롤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작적,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면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더 오를 거고, 계절적인 한파 수요로 더 오를 거고, 경기가 견인하면서 더 오를 거예요. 경제 활동들이 많아지면 비행기도 많이 타고 트럭도 많이 다닐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일생생활에서 난로도 많이 쓸 거고, 자동차도 많이 다닐 거고, 거기 들어가는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중유,
막 이런 게 많이 쓰이니까 당연히 기름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오른다면, 그쵸? 무슨 사우디에서 전쟁 나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100달러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중동에 돈이 많아지고 중동의 해외 건설이 그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국내 건설은 올해 그 늦춰졌던 물량이 내년으로 이완돼서 진행이 될 거고 중동의 건설 사업이 살아나서 결국 건설 쪽은 좋을 것이다. 건설 쪽이 좋으면 당연히 건설 현장의 철근, 형광 이런 거를 제공하는 철강 회사들 기본적으로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 의회 통과 기대감이 있는데 통과가 지금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 서명 절차가 남았어요. 서명 절차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 의회 비율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찬성을 안 해주면 안 됐는데 13명인가가 그때 찬성을 해서 트럼프가 또 지금 트윗지를 시지를 안고 있거든요. 지금 차기 정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명이 뭐 무슨 우리나라 을사오적처럼 그렇게 막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13명이 통과를 시켜줘서 어쨌든 간에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뤄졌던 이 그 북미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지금 나오게 됐어요. 오늘 법안에다가 서명 사인만 하면 이제 이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 자동차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조달 문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기 TSMC가 생산을 안 해주고 있어요. TSMC가. 지금 그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던가 일본의 르네사스라던가 네덜란드의 NXP가 열심히 설계를 해가지고 TSMC한테 생산해달라고 해도 TSMC는 생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네.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할 필요가 없죠. 영업이익률이 낮게 났고 그 사양 낮은 거를 뭐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경쟁이라고 하긴 하는데 독주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중에 모바일용이라던가 패드용 그 만들기도 버기차요. 그래서 자동차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니까 이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이 나빠서 지금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서 지금 건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중고차 시장이 너무 좋고 중고차 시장이 불티나게 팔리고 웃돈을 주고 사고 있는 상황인데 신차가 생산이 안 돼서 이러는 것뿐이니까 만약에 자동차 반도체 문제만 해결되면 밀렸던 게 쑥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뭐 자동차 경기가 나빠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해 볼만하고 그 정도고 조선 쪽은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에 항상 문제였던 게 도크가 비어 있다. 도크가 조선 배 만드는 데인데 방이 비어 있는데 너네가 예. 수주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안 하고 뭐 저가든 뭐든 안 하고 할 100일 자신이 있냐? 너네가 조선업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지금 어차피 놀고 있는데 노동자들 어차피 놀고 있는데 이렇게 싸게라도 수주 안 할 거야? 하지 마. 나 딴 데 갈 거야. 빈대 많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를 해서 그 수주량이 나타난 거다 하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초반에. 그거 다 저가 수주다. 너네 2, 3년 뒤에 돈 받을 때 봐봐라. 쥐꼬리만큼 받을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도쿠가 꽉 찼어요. 도쿠가 꽉 차서 이제 조선사가 다시 입김이 커졌어요. 야, 너네 다시 와봐. 우리 지금 꽉 찼거든? 방 꽉 찼어. 너네 지난달에 이거에 가져갔지. 이 가격은 안 되겠는데? 그럼 지금 발주하려면 발주해. 지금 우리 한 밀려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빈방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철강회사에서도 아, 신조선 가격 올렸네. 조선 경기도 조금 좋아지잖아요. 우리 후판 가격이 지금 원재료 가격 올라서 후판 가격 올려야 되니까 좀 올려줘. 협상하면서 그거 올립니다. 그럼 이제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계속 조선사가 좋아지면.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분만 제외하고 건설이나 조선은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가를 인상할 수 있는 그 협상의 여지가 지금 철강회사들에게 점점 커진다.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게 시간을 벌고 계속 하다 보면 자동차 반도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자동차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3대 전방 산업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이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꺾여서 반 이상이 날아간 이 부분은 예,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대 전방 산업 중에 이 자동차 부문에서 이 반도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산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도 늘고 있죠. 네, 지금 유일하게 아까 본 기업 중에 계속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세아제강지주. 예. 아, 도대체 얘는 뭔데 철강 산업에 속해 있으면서 왜 이렇게 주가가 다른 거야?
보면은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해상 풍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야 제강 지주와 세야 제강이 있잖아요. 세야 제강 지주는 해상 풍력 중에서 모노파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모노파일 하신다고 보면 되고 세야 제강은 자켓이라는 그 구조물에서 하부 땅에다 박는 핀파일을 한다.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아 제강 지주는 지금 영국 생산법인의 세아 윈드가 있는데 여기에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사 혼시3 프로젝트에 공급한 대규모 모노파일을 수주했습니다. 네. 자, 뭐냐면 모노파일은 밑에 하부 구조물이 없이 그냥 하나의 철강관으로 박아버리는 거야. 제일 수심이 얕은 데서 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자켓을 합니다. 자켓. 자켓은 하부 구조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트라이포트. 그리고 거기서 아예 더 먼 심해로 가면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는 거죠. 네. 밑에 구조물이 없는. 근데 모노파일은 그냥 한 방에 박는 거기 때문에 얕은 수심에서 해야 되고 오래되면은 그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중력식이라고 또 구조물이 없는 게 있는데 중력식은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평평하거나 평평하거나 그 좀 탄탄한 데서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켓이라고 프랑스 에펠탑 밑에 구조처럼 그렇게 구조물을 대야 돼요. 구조물을 네. 대고 밑바닥에 들어가는 강한 그 철강인 핀파일이 있어요. 네. 이 핀파일이라는 부분은 세아제강에서 하고 세아제강지도 아까 말한 제일 얕은 수심에서 하는 모노파일이라고 한 번에 박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스테드라는 기업 그 혼시3 프로젝트 공급될 모노파일을 첫 수주를 했는데 오스테드는 덴마크 국영 그 해상풍력 및 에너지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세아윈드가 영국 내 유일한 모노파일 공급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냥 편한 거는 부유식 해상풍력인데 왜냐하면 거기가 어민들이 그 주변에서 얕은 바다에서 하면은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서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먼 바다로 나가는 거를 하면은 기술력이 높아지고 경제성이 낮아져요. 제일 네. 그 돈이 덜 드는 거는 모노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자켓 트라이포트로 갈수록 계속 경제성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모노파일은 기둥을 하나만 막으면 되는데 자켓이나 트라이포드는 하부 구조물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민들의 그 어떤 반발은 피할 수가 있는데 경제성이 올라가서 그 타산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노파일이 지금 가장 쉬운 거죠. 그러니까 모노파일을 다들 먼저 하는데 그중에서 세아제강 지주의 세아윈드가 영국 내 유일한 모노파일 공급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상풍력 쪽이 새로운 어떤 그 대체 에너지 쪽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세아제강 지주는 그쪽으로 지금 파면서 주가가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조선, 철강, 자동차 전방 산업에 관련된 범용 제품을 만드는 철강 업체랑 이 해상풍력 쪽에서 지금 그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세아제강지주나 세아제강 같은 이 세아그룹들 주가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조금 유니크한 스타일의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세아제강지주를 노리시면 되는 거고 범용 제품 쪽으로 현대제철이나 그 포스코나 동국제강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내년 그 자동차 경기 제외하고 조선 쪽 건설 쪽에 풀릴 것에 베팅을 하고 싶다. 나는 내려간 쪽을. 그러면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뭐 고로 업체냐 전기로 쪽이 비중이 높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세 개 기업이 우리나라의 범용 제품의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아지강 제강 지주는 해상 풍력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럼 실적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하고 세아제강 지주하고 실적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신고가를 가서 고점을 다 돌파시켜 놓은 세아제강 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020년도에 671억이 나왔고요. 분기별 이번 연도 보니까 이번 연도 엄청 많이 나왔네요, 지금. 3월 달에 369억이니까 네. 369억은 저번 연도 저기 두 분기 합친 겁니다. 두 분기. 2, 3분기를 합쳐도 130억, 34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 연도 1분기에 지난해 2, 3분기 다 합친 거 나왔고요. 이번 연도 2분기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지금 1,080억이 찍혀 있습니다. 네. 이거 이미 나온 수치죠. 네. 작년 1년간 그리고 4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2018년. 2018년도 다 합쳐서 1, 2, 3, 4분기 영업이익이 805억인데 이번 연도 3분기에 1,080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게 찍히니까 저런 지금 그 그림이 나오겠죠, 지금.
그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 1분기 만에 2018년 4분기치를 다 달성했다. 네. 그래서 지금 14만 6천 원을 기록하면서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 13, 14, 그리고 17, 18, 그리고 21. 그 최근에 한 10년치를 따져봐도 고점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그 6개를 지금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아지강지주가 강자 탑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벌써 내년 1분기까지 예상치가 찍혀 있네요. 역시 포스코는 네. 커버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도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2021년도 2분기 그리고 3분기 여기까지 찍혀 있는데 작년 2분기, 3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지금 5배입니다. 영업이익이 5배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5배가 찍혀 있죠, 지금. 네. 억십억, 백억, 천억. 이 지금 억십억, 백억, 천억, 6조죠. 6조 6천억이 영업이익이 2020년 그 2분기 때 나왔는데 올해가 31조가 나왔어요. 5배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분기 때 5배가 찍혔는데 주가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이 감산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헝다 리스크가 발현돼서 건설 경기가 무너져서 철강이 무너질까 봐 우리가 연간이 가장 높은 중국 경기에 기대가지고 이 부분을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괴리가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찍혔는데 주가는 반대로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베팅이 들어가야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퀀텀 점프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엄청 자릿수가 두 개가 달라졌어요. 예. 자릿수가 두 개가 달라져서 이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330억이 2022년 2분기 때 나왔는데 올해 5,453억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익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2021년 초반까지 달렸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중국 경기 때문에 꺾였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계속 좋게 찍힐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이렇게 됐다. 이건 지금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세아지강지주는 실적이 최고치로 찍히면서 지금 스토리 자체도 그렇죠? 해상풍력이라는 화끈한 게 붙으면서 고점을 돌파해버린 반면에 현대차랑 포스코는 실적이 퀀텀 점프를 했는데도 고점에서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세아지강이랑 똑같이 아니면 더 좋은 실적을 찍었는데도 이렇게 됐으니 네. 억울할 만도 하죠. 그 억울함을 알아준다면 당연히 20개월 선 근처에서 반등해서 상승 N자를 찍으리라 봅니다. 화끈한 포스코도 해상풍력, 포스코가 해상풍력을 세아지강이랑 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는 범용 제품에 대한 그 대표 주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세아제강지주도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상풍력이 5%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세아제강지주가 세아제강 그룹 자체에서 전사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뛰어들고 있으니까 완전 그쪽으로 분류가 돼서 저렇게 강한 건데 포스코도 그쪽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포스코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철강업을 대표하는 그 주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서 저런 부분이 있다고 좀 피해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철강업종 중에서 포스코와 세아제강지주 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